안녕하세요. 배우법사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과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는 고객이 아직 아니요, 몇 분만 더 주실래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웨이터가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그런 후 고객에게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 빈칸에는 Take your time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고객이 저희 여기 처음 오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후 인기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묻고 있으므로 What's good here? 혹은 What is the most popular dish? 혹은 Menu item here? 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화에서는 웨이터가 스테이크는 어떻게 익혀드릴까요? 라고 묻고 있으므로 영어로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화 중 첫 번째 빈칸에는 칠리 페퍼가 들어있나요? 라는 Does it have chili peppers in it? 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두 번째 빈칸에는 칠리 페퍼를 빼주세요. 라는 Without chili peppers 혹은 No chili peppers, please. 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대화에서 I'm not a fan of spicy food 라는 표현은 저는 매운 음식의 팬은 아닙니다 라고 해석되는데요. 이는 그렇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라는 표현이므로 대상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예, I'm not a fan of 대상 이라는 표현도 익혀두시고 대화에 사용해 보세요. 지난주 음식 주문을 잘 하셨다면 이번 주에는 음식을 기다리는 중과 식사 중에 필요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음식을 기다리는 상황 중 필요한 표현들을 익혀볼게요.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무엇 해오고 있는 중이다. have been ing, have been ing. 오래 걸리는 long, long. 기다리다, wait, wait. 도착하다, come, come. 나오다, come out, come out. 재고가 없는, out of, out of. 아직, yet, yet. 제공하다, serve, serve. 자, 이제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When is the food coming out? 언제 음식이 나오나요? 혹은, will our food be long? 우리 음식 오래 걸리나요? 라는 질문으로 음식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웨이터에게 물을 때 쓸 수 있겠죠? 다 같이 말해볼게요. 음식 언제 나와요? When is the food coming out? 혹시 음식 오래 걸리나요? Will our food be long? 이후 이런 말을 붙여보세요. We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즉 저희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다 같이 말해볼게요. 저희 오래 기다렸거든요. We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그럼 웨이터가 가서 확인해야겠죠? I will go and check.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볼게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I will go and check. 다음 표현, Sorry, we are out of shrimp. Would you like to choose something else? 손님이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주문했는데 확인해보니 새우가 다 떨어졌어요. 손님에게 다시 주문을 받아야겠죠?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우가 다 떨어졌습니다. 혹시 다른 걸 주문해 주시겠어요? Sorry, we are out of shrimp. Would you like to choose something else? 밑줄 친 부분에 새우가 아닌 다양한 재료를 넣어 변형시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My order has not come yet. 제 주문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즉, 주문한 음식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라는 뜻으로 웨이터에게 주문 확인 요청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웨이터에게 다 같이 말해볼게요. 주문한 음식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My order has not come yet. 다음 문장. It will be served soon. 곧 제공될 것입니다. 고객이 음식이 아직도 안 나왔다고 하니 웨이터가 주문 상태를 확인, 곧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객에게 알려주어야겠죠?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곧 제공될 것입니다. It will be served soon. 이번 파트에서는 식사 중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주문하다, order, order. 맛 혹은 맛이 나다, taste, taste. 올바른, right, right. 상하다, go bad, go bad. 무엇무엇이 있다, there is, there is. 지나치게, too, too. 가져다 주다, bring, bring. 이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this is not what I ordered.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문한 것이. 이건 제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음식을 가져다 준 직원에게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This is not what I ordered. 다음 문장. I ordered baked potato, not French fries. 저는 구운 감자를 주문했어요. 감자튀김이 아닌, 즉, 저는 감자튀김이 아니라 구운 감자를 주문했어요. 라는 뜻의 문장으로 1번 자리에는 여러분이 주문한 메뉴를, 2번 자리에는 잘못 나온 메뉴를 넣어 말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토마토 스파게티가 아니라 크림 스파게티를 주문했어요. I ordered spaghetti with cream sauce, not tomato sauce. 처럼 말이죠. 다음 문장. This does not taste right. 이것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옳은, 즉 음식 맛이 옳지 않은, 즉 이상한데요? 라고 표현할 때 필요한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이 음식 맛이 좀 이상한데요? This does not taste right. 다음 문장. The food has gone bad. 이 음식 상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음식이 상했는데요? The food has gone bad. 다음 문장. There is hair in the food.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음식에 가끔 머리카락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밑줄친 부분에 다양한 이물질을 넣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볼게요.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There is hair in the food. 웨이터 입장에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새 음식을 제공해야겠죠. I will bring you a new one.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새 음식을 다 같이 웨이터가 되어 말해볼게요. 새 음식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I will bring you a new one. 다음 문장. I'll be back with the right one. 이 표현 역시 식당 직원분들에게 필요한 표현입니다. 곧 제가 올바른 것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뜻의 문장으로 고객이 This is not what I ordered. 제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데요. 라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 음식이 잘못 나온 경우 주문하신 음식으로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표현할 때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주문하신 올바른 음식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I'll be back with the right one. 이번 주에는 음식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식사 중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했습니다. 교재에는 음식의 맛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주문 후 주문 메뉴를 바꾸고 싶을 때, 음식 포장을 요청할 때 등 식당에서 쓰일 다양한 표현들을 실어뒀으니 학습에 꼭꼭 참고하셔서 즐거운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결제와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next week!